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2020년도 연세대학교 물리논술 문제, 그 자연계 그 2에 대한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후반 그 시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그 막상 이렇게 시험을 보러 이제 논술장에 가시면은 문제를 보고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이제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게 사실 이런 그 대학 입학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자연계 1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실제로 이제 자연 계열이나 이런, 그 공대, 뭐 전기전자나 그런 과들이 이뭐 자연 계열 2 문항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보시면은 총 이제 지문이 4개가 있고요. 가나다라 지문이 4개가 있고, 밑에 이제 문제가 또 이제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문마다 이제 1대1로 이제 문항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계략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그첫 번째 문제는 지표면에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1차원 역학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숙한 그런 1차원 운동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문제가 사실 난이도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 부피가 800 스퀘어 센티메터, 세제곱 센티메터로 어떤 용기에 이제 기체들이 담아 있는 거죠. 헬륨 기체와 이제 네온 기체가 들어 있는데, 어떤 그 평형 조건이 됐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제 거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체 분자 운동론하고 또 열역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응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세 번째 문제는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그 전자가 입사했을 때 로렌즈힘을 받아서 이제 원운동을 하죠. 그런 이제 로렌즈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X1하고 Y1 길이가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원운동은 아니고 원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전초 단계에 이제 진입한 그 시점인데, 이 관계로부터 이제 우리가 뭐 입사의 속도와 뭐 전하의 부호를 결정하는 이런 그 로렌즈힘을 응용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1번 문제가 좀 어려운 대신에 이런 3번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좀 당황하셨더라도 만약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은 그런 걸 바로 이제 제껴두고 바로 2번이나 3번 문제로 넘어가서 요걸 쉬운 것부터 먼저 풀고 다시 이제 시간이 남을 때 어려운 문제를 재도전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마이크와 뭐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이런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이렇게 서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프리퀀시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걸 묻는 그 도플러 효과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 도플러 효과를 미리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그 주파수에 대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신 분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거고, 만약 그걸 모르시는 분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풀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사소한 단원도 꼭 이렇게 빠짐없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각 문제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일은 지표 근처에서 비스듬히 이제 위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두 경우를 보여준다. 경우 A는 수평 거리가 x0인 점에서 수평면과 탄성 충돌을 한 후, 여기 탄성 충돌이라는 게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탕 튀겨서 다시 이렇게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유지해서 다시 튕겨 나가는데, 그럴 때 수평 거리가 L, 그요 길이가 L이고 높이가 y0인 지점에 도착하고, B는 어떤 경우냐면은 역시 그 던지는 각도는 세타로 동일한데 속력이 더 커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이 지점까지 오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력가속도 g는 이제 10으로 주셨고요. 공기저항은 이제 없다. 이럴 때그 수평거리 x0가 요 거리가 3분의 2l이라고 돼 있고요. y0는 이제 4분의 l로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A에서 물체를 던지는 각도 세타, 요 세타를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또 B 경우에서, 즉, 한 번에 이렇게 도달하는 경우에서 물체 던진 속력을 이제 구하라.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힌트가 이렇게 한 번에 그 속도를 키우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데, 속도가 작으면 동일한 각도에서 두 번에 한번 튕겨져 나간다는 건데, 그럴 때 그런 경우에 이 세타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우선 그 A의 경우는 이렇게 그각 세타 VA 초속도로 이제 각 세타만큼 줘서 공을 던진 경우죠. 그러면은 이제 올라갔다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면은 이 속도가 이 공이 그 지면과 이제 만나서 즉그 x축 방향의 성분은 그이 충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고 단지 y축 방향의 그 성분만 이게 이 벽면에서 바닥면에서 이렇게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향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입사하는 속도와 똑같이 튕겨 나가게 되고, 입사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튕겨 나가는 각도 역시 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어떤 초속도 VA로 공을 던지는 그런 운동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B의 경우는 이 초속도가 훨씬 더 커서 이게 훨씬 더 빨리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 점에서 이두 개가 그두 공이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궤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시간은 B 경우가 훨씬 더 이제 공이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이제 기술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등가속도 운동은 이제 x는 이 속도를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로 이제 x, y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x축으로 이제 등속 운동, y축으로는 연직 그 상방으로 공을 던진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속도 빼기 2분의 1 gt 제곱 이런 형태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달 거리, 즉 v의 속도로 던졌을 때 도달 거리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건 제가 지난번 연세대 문제를 풀면서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달 x0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단순히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려면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어떤 매개 변수로 지금 이걸 기술하기에는 변수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각각의 A 운동과 B 운동은 서로 이제 분리된 운동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 아, 이게 그 트레젝토리, 그러니까 궤도가 같으니까 이걸 X와 Y의 어떤 관계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X와 Y의 관계는 어떤 포물선 곡선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먼저 한번 유도를 하고 이걸 이제
그 식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X와 Y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이 식에서 이제 T를 서로 이제 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가 이제 매개 변수니까 T를 소거를 하면은 T는 이제 V 코사인 세타분의 X로 쓸 수가 있고 여기 V는 이제 VA가 될 수도 있고 V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가능한 부위인데, 그래서 이제 y 대신에 이제 요 식에서 요 t 자리에 v 코사인 세타분의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2차식이 얻어지고, 요걸 정리하면 이제 탄젠트 세타 x 빼기 뭐 2분의 1 g v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의 x제곱 이런 형태의 이런 그 2차 함수 포물선 형태의 그 식이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이제 요점에서 우리가 공을 그 VA의 속도로 던졌을 때또 역시 만족을 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근데 그럼 이 X의 거리가 이게 3분의 2L이니까 전체의 길이가 L이니까 이건 이제 3분의 1L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X의 3분의 1L을 집어넣고 Y의 4분의 1L을 집어넣으면 요 식이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식을 집어넣으면은 즉 여기 Y 자리에 4분의 1을 집어넣고 X 자리에 이제 3분의 1L을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의 그 식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그 세타와 여기 V 있죠. V는 여기서는 이제 그 A 케이스니까 V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 식은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X0를 결정하는 그 식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x0가 지금 3분의 2L이니까 식 하나는 어디서 얻냐면 3분의 2L이 g분의 va제곱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서 이제 va제곱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 va제곱을 여기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V의 제곱이 없어지고 그 세타에 대한 어떤 식들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그 V의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 식을 여기 이제 분모에 이렇게 V의 제곱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한 식이 이제 요 식이 되고요.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그 6분의 1 탄젠트 세타가 이제 4분의 1 요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2분의 3, 1.5가 되는 조건이 나오고 탄젠트 값이 1.5가 되는 각이니까 세타는 이제 탄젠트 인버스 1.5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풀이가 되고요. 만약 이걸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한 56.3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각을 우리가 이제 얻은 거죠. 요 각을 얻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 이런 그 매개변수를 없애야지만 그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지. 이 매개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다 보면은 사실 계산이 잘안 됩니다. 시간만 보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형태 봤을 때, 아, 이런 궤도의 궤적이 필요하니까 이걸 포물선 형태로 고쳐야겠다. 여기 아주 그 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경우 B에서 물체를 던지는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우 B가 이렇게 이제 센 속도로 이렇게 던졌을 때한 번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죠. 이때 이 속력을 구하면은 즉 VB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이그 궤도는 요 형태 이그 포물선 형태의 식을 만족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V 대신에 이제 그 세타는 아까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3인 요 식에서 우리가 그 코사인 세타도 구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도 구해서 탄젠트 세타하고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식이 바로 이제 요런 형태의 그 식이 될 거고요. 요 식에서 우리가 이게 VB일 때, 즉이 V 값이 VB를 놓고
그 다음에 X는 그 L, 요 길이가 L이죠. L일 때 Y는 4분의 1만큼 갔으니까 X가 L일 때 Y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의 어떤 방정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여기 L 값은 이미 이제 외부에서 주어진 값이니까 요식을 우리가 VB에 대해서 이제 정리만 하면은 바로 그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식을 이제 VB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그 요걸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해주면은 이제 4분의 5L이 나오고 요걸 이제 VB에 대해서 정리 그 5분의 4를 양쪽에 곱해서 요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요식을 가지고 G에 이제 10을 대입을 하는 거죠. 중력가속도를 이제 10으로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VB제곱이 13L이 돼서 VB는 이제 루트 13L 이렇게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풀이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뭐 숫자를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숫자를 써줘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금 난이도가 있는 1차원 운동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그 부피가 이렇게 주어진 일정한 용기가 단열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다. 이럴 때그 칸막이는 고정되어 있고 그두 칸막이로 나눈 영역의 부피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그 한쪽 영역에서는 이제 온도가 300K, 그다음에 압력이 이렇게 주어지고 부피가 500에서는 또 온도가 500K로 주어지고 압력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그 기체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시면은 이 칸막이가 0초부터 이제 열을 전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18줄의 에너지가 전도된 후 칸막이가 다시 이제 단열되었다. 이럴 때그 헬륨 분자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을 우리가 그 RMS 값이라고 하죠. 루트 민 스퀘어 해가지고 또 V 제곱의 이제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값과 네온 분자의 그 RMS 속력 값의 비를 구하라는 게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칸막이가 열을 다시 전도할 때 이제 완전히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그 헬륨 기체와 네온 기체의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상 기체로 이제 가정을 하고 단원자 분자라는 얘기는 이제 그 헬륨이나 네온이 이제 분자 하나로 된그 기체이기 때문에 이상 기체 중에서도 이제 XYZ로 방향으로만 이제 움직이는 이런 그 3차원의 자유도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하거나 그런 그 추가 어떤 그 자유도는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게 볼츠만 상수와 그다음에 그 mu 그 원자 질량 단위가 주어져 있고 각각의 어떤 원자 번호에 대한 어떤 질량수 값이 나와 있는 거죠. 4 헬륨 원자는 이제 4mu가 되고 네온 원자는 이제 20mu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우리가 그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이 부피가 그 800cm 큐빅 센티미터라고 했죠. 그럼 1큐빅 센티미터가 사실 그 센티미터가 10 마이너스 2승 메타죠. 10에 마이너스 2승 메타의 3승이니까 10에는 6승 메타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항상 우리가 MKS 단위에서는 요걸 곱해줘야 되는 양이고요. 이럴 때 온도가 이제 300 켈빈, 500 켈빈으로 주어지고요.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헬륨이 들어있고 여기 네온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각각의 어떤 볼륨과 압력은 이렇게 주어지고 온도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기체는 이제 이상 기체라고 문제에 돼 있었죠. 그래서 이상 기체는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 그런 기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PVN NRT를 만족하고 여기는 화학에서 주로 쓰는 식이고 물리에서는 이 기체 상수 대신에 그냥 N 곱하기 R 해가지고 이게 볼츠만 상수 곱하기 실제 이 내부에 들어있는 그 기체 분자의 개수 N을 가리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NKBT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미리 이제 알아둘 내용은 이런 단원자 기체에서는 이 내부 그
기체의 그 자유도가 그 XYZ로 이제 3차원으로 운동하는 그런 세 가지 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2분의 3 KT가 되고요. 기체 분자 하나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BT가 되고, 이게 지금 N개가 들어 있으니까 요 N을 곱해주면 이런 형태의 그 내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그이 기체의 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요그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mv 제곱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요그 v의 평균 값을 쓰고 여기 그 분자의 개수를 곱해줘도 똑같은 형태의 그 내부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식을 반드시 이제 알고 있어야만 이 v 제곱 우리가 구하는 나중에 구하는 건이 v 제곱 평균 값을 이제 구하는 게 되니까 요식을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역학 1법칙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이 어떤 시스템에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면은 dq가 들어오면은 여기 dq는 이제 델타 q를 뭐 저는 dq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 미소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자체의 어떤 기체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이게 외부에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은 보통 그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걸 우리가 열역학 1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부피가 변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TdV 한게 이게 0이 돼서, 즉 내부 에너지 변화가 바로 이제 어떤 열 출입으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를 제시문을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은 칸막이가 0초부터 이게 지금 단열이 돼 있는데 0초부터 열이 전도하기 시작하여 16줄의 에너지가 천천히 전도된 후 다시 단열이 되었다. 이때 그 헬륨 분자, 헬륨은 지금 왼쪽에 있는 A 기체를 얘기하고 네온은 이제 B 기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헬륨 분자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 즉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 요 값을 이제 구하라는 거죠. 요 값을 구하고, 즉 헬륨 기체와 그 다음에 네온 기체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 요 비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이제 구하냐면은, 일단은 그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dq가 du 이런 식이 성립되고, u는 아까 2분의 3 그 nkbt 요 식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네온 입장에서 보면 온도가 높으니까 열이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게 되죠. 열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단열을 풀어놓으면 열이 이동을 했다가 18줄만큼 이동하고 나서 다시 단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동된 열의 양이 18줄이라는 거죠. 18줄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즉 네온 쪽 시스템에서 보면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 dq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이제 이 시스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헬륨 입장에서 보면, A 입장에서 보면은 18줄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게 바로 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 값이 이제 얻어질 겁니다. 요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그 속도의 평균값을 우리가 속도 제곱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18줄의 열이 이렇게 그 네온에서 그 헬륨 쪽 기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온도 변화가 각각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그 단순한데요. 우선 이그 들어온 열이 바로 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조건에서, 먼저 B 입장에서 보면은, 즉 네온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8줄의 열이 나가서 이게 그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요 식을 썼습니다. 내부 에너지에 대한 그 온도 변화, TB의 온도 변화를 그 델타 TB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약간 트릭을 쓰면은 MBKB를 우리가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요걸 우리가 그 T로 T분의 PV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을 써서 이제 온도를 대입하고, 그 다음 PV를 집어넣고, 이걸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500K 집어넣고, 이제 PV가,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VB는 여기서 이제 500cm 3승인데, 요걸 메타 3승으로 바꾸면 5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요걸 집어넣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식에서 계산하면 우리가 델타 TB를 얻을 수가 있는데 0.3이 돼서 0.3 델타 TB로서 우리가 온도 변화, B에서의 온도 변화가 마이너스 6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A에서 온도 변화를 구하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수치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델타 TA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4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B의 경우는 원래 500 K였으니까 여기서 온도가 60도가 내려가서 이제 440K가 된 거고요. 그래서 B의 온도를 구하고 요 A 네온 기체가 있는 시스템의 온도는 이제 40도 올라갔으니까 34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쪽 온도가 지금 440K이고 요쪽 온도는 이제 340K로 이제 온도가 서로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가 완전히 어떤 열평형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 속도 제곱의 이제 평균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 속도의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3 kbt 이렇게 주어진다는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bt. 이걸 우리가 이퀴파티션 시어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3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3이 된 거고요. 만약 1차원이면 2분의 1 kbt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식을 우리가 갖다 쓰고, 그럼 v 제곱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n분의 3 kbt. 그래서 마찬가지로 a 기체 분자의 경우에서는 ma분의 3 kbta. 그래서 온도가 될 거고요.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건이 A와 B의 그 속도 제곱의 평균 값의 B를 구하라는 거니까, 즉, 요걸 요식으로 나눠주면은 3KB가 없어지고, 즉, TA분의 TB, MA분의 MA, MB분의 MA,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간단하게 우리가 B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를 집어넣으면 A 온도 지금 340K이고, B 온도는 440K. 그 다음에 그 B의 질량, B는 이제 네온의 질량이니까 20mu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A는 그 헬륨의 질량 수는 이제 4mu로 주어지니까 여기 이제 mu도 없어지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약한0.25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쪽의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 속도가 빠른 거죠. 속도 제곱이 이제 이쪽이 이제 빠른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그 칸막이가 다시 열을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용기 안쪽이 다시 이제 모두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헬륨 기체와 네온 기체의 온도 압력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열평형 상태니까 어떤 그 평형 온도를 우리가 만약 T라고 했을 때, 즉 여기서 이제 열이 많이 있는 상태죠. 내부 에너지 높은 상태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낮은 상태로 이제 열이 전달될 겁니다. 이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평형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양쪽의 온도가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온도를 이제 T라고 했을 때그 온도를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역시 내부 에너지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즉, 내부 에너지 A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P, NKB 대신에 이제 요 온도분의 T분의 PVA 요 식을 이제 썼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온도가 TA보다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얘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높은 데서 이제 낮은 걸 뺐습니다. T-300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UB에서는 거꾸로 이제 높은 게 500이 되죠. 500K에서 T를
뺀 값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식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B, 네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 온도가 이제 낮아지니까 여기 500도에서 이제 T를 뺀그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서로 이제 열이 이렇게 출입한 경우니까 이 변화가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그 조건에서부터 델타 UB가 되는 이 조건에서 우리가 그 온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단순한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 온도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380K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이제 380K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온도가 80도 올라갔고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120도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거의 다 구했는데 그럼 압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헬륨 기체와 네온 기체의 그 압력을 구하는 식은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제 V가 일정하니까 P가 이제 온도와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원래 압력 대 나중 압력은 원래 온도 대 이제 나중 온도 해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나중 온도가 380도니까 대입을 하면은 P 헬륨의 압력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네온의 압력은 1.5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둘다 온도는 이제 380K로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 이번 문제의 풀이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다소 좀그긴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내부 에너지 요 관계, 그 다음에 열역학이 보존되는 요 식, 이세 개를 이제 응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거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뭐 카르노 사이클과 같이 그 실제로 압력이 부피가 변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단열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찍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 가지고 원래 제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될 부분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향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주말 맞으시고 또 코로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